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모두들 빨리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오, 화사하게 잘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생일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제 생일을 보내보려고 왔는데 오랜만이네요. 제가 되게 오랜만에 또 샤워를 갔다 와가지고 오늘 좀 자신감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그래도 케이크와 여기 이제 제 풍선 친구들과 제 생일을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들 준비되셨나요?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 석화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V라이브 보느라 테니스 연습 쉬웠어. 감사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저의 생일을 기념하여 뭔가 우리 루아이들과 파티를 즐기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뭔가 신나는 생일을 보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제 생일이자 이제 제가 멤버들 중에 생일이 가장 늦은 멤버이기 때문에 용화영으로부터 시작한 2021년 생일을 저로 인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을 일찍 끝내고 왔던 것이네요. 케이크도 오늘 회사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제 favorite 케이크로 당근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당근 케이크 좋아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당근 케이크 먹을 바에 오이 케이크 먹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당근 케이크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당근 케이크는 저의 최애입니다. 사실 또 이제 불을 붙일 수는 없으니 이 친구들과 곰돌이 친구가 해피 버스데이라고 해주고 있는데 한번 노래를 제 생일 축하 노래를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퐁.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나 자신 생일 축하합니다. 그만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저의 생일을 같이 축하해 주신다고 또 들었는데 감사하고요. 오늘은 일단 뭔가 제가 좀 많은 것들을 준비를 또 해왔거든요. 또 조금 이따가 만나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생일 브이앱을 하기 전부터 우리 루아이 분들께 되게 기대감을 또 형성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좀 하고 계신데 뭔가 많은 분들이 좀 예상을 하실 수 있을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또 힌트를 드리자면 석카운트나 안 한 지 좀 꽤나 됐기 때문에 오늘 약간 오랜만에 석카운트다운이자 제 생일 브이앱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30 활동이 끝나면서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석카운트다운을 킬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괜히 부르다가 이제 또 좋은 명곡들에 이제 스크래치를 낼까봐 그랬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제 생일에 일단은 그러면 가볍게 캡처 타임 먼저 가져볼까요? 뭐, 막 끝나기 전에 막 홍보 하는 것보다 지금 막 한 번에 하는 게 좀 여유롭지 않겠습니까? 자, 이 친구와 함께 생일을 또 기념해 볼게요. 간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여유를 지려야 또 눈 감지 않은 모습을 여러분들이 찍기 때문에 다음. 다음 됐나요? 다시 올려.
씁쓸한 캡처 타임이었어요. 멤버들이 없으니까 이게 또 그만의 약간 또 잔잔함이 있네요. 캡처 타임 하다가 실수로 꺼버리셨다고요? 어,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럼. 생일 케이크 날려고 그랬구나. 어, 이 크림치즈 냄새 너무 좋네. 치즈크림? 크림치즈? 이것이 바로 캡처 타임. 동환이 선물 아직 안 받았냐고. 동환이 형이 그 품에로 루아이 분들께 석화 생일 선물 뭐 줄 거냐고 물어봤더니 뽀뽀를 해주겠다 이렇게 또 하셨거든요. 동환이 형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이제 딱 그걸 캐치하고서 동환이 형 제 생일 선물로 뽀뽀해 주신다고 한번 들었어요. 그랬더니 해킹 당한 거라고 하면서 제가 그거 캡처해서 올라온 거 다 봤는데 이렇게 했더니 아니라고, 그거 나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뽀뽀는 못 받았습니다. 그 대신 어제 그래도 이제 12시 땡 하자마자 멤버들이랑 케이크에 불도 붙이고 해가지고 멤버들끼리 맛있는 것도 먹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케이크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 초가 낱개로 22개가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케이크가 좀 중간 사이즈 정도 됐는데 이제 꽉 초로 채워가지고 제 생일 먼저 이제 짠짠짠 가지고 22개로 불 딱 하고 불기 전에 이제 노래 끝나고 이제 불기 전에 하나 막 빼가지고 이제 준서 생일까지 축하해주면서 준서와 제 생일 파티를 한 번에 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랑 저랑 준서랑 열심히 생일 축하를 해줬고 미역국 먹었냐고. 미역국 아니요 안 먹었어요. 제가 어제 이제 12시 땡 하자마자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이제 아버지 나를 만드시고 어머니 나를 낳으셨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엄마가 네가 그런 말도 할 줄 알고 다 컸네 이렇게 하면서 너 석화를 키우면서 말도 잘 듣고 말썽 피우지 않아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제가 생일인데 집에도 못 가고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그래도 거기서 많은 분들 살아봤는데 그래서 괜찮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엄마가. 그래서 미역국 대신에 엄마 사랑을 받았습니다. 뒤에 노란색 풍선 이름 뭐냐고 여기 민철이랑 이제 삼숙이에요. 민철이랑 삼숙이랑 오늘 함께하는 활동 파티인데 여러분들 제 동생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21살 20살 이렇게 동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올리브 케이크 또 샀냐고. 못 샀어요. 제가 이제 누데이크라는 그 빵 케이크 브랜드에 갑자기 좀 빠져가지고 저번에 말차 케이크 먹고 이번에 올리브 케이크를 사러 가려고 했는데 그 제 그 뭐라 그러지? 플랜들이 다 망가지는 바람에 그냥 안 먹기로 했습니다. 제 생일 지나고 언젠가 먹고 싶을 때 먹으려고 그렇게 그냥 넘겼어요. 올리브 케이크는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2살의 뽀부를 듣고 싶다고. 22살의 뽀부를 한 게 이미 22살이 한 달도 안 남아서 22살의 석화는 조금 더 열정을 가졌던 한 해를 보낸 석화였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우리 위아이로서 이번에는 또 사실 위아이로서도 있지만 석화로서의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위아이로서의 다양한 모습을 더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삼숙이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데 보고 있어요. 아니요, 얘가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돌아왔네요, 또. 네. 곧 있음 23이네요. 여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23살은 베이비예요. 제가 뮤지컬에서도 저 벌써 이제 내년에 23살이에요 했더니 이제 배우분들께서 조용히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나이 얘기는 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축하한다고 해줬나요?
일단 멤버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멤버들은 같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맛있는 걸 케이크 자리에서 해줬고, 뮤지컬 이제 팀 분들이 되게 잘 챙겨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띵 하자마자 뮤지컬 PD님부터 시작해서 배우분들이 툭 이제 저한테 막내이 생일 축하한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오빠는 몇 살이 된 거야? 18살쯤 돼 보이는데. 맞아요. 제가 오늘 초를 안 꽂은 이유가, 저는 올해 이제 내년에 19살이 되는 18살이기 때문에 초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꿈선배. 맞아요. 꿈선배. 저 깜짝 놀랐어요. 생일을 축하해 주셨더라고요. 사랑 많이 받았겠네. 맞아요. 사랑 많이 받았어요. 곧 15살이에요. 와우. 저도 15살에 멈춰 있고 싶었는데. 기철아 어디 보냐? 다시 돌아오네. 이게 여러분들이 말해주시면 돌아오는 친구들이고요. 이제 제가 캡처 타임도 했겠다, 여러분들과 소통도 했겠다, 이제 제가 준비한 또 코너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서카운트다운과 접목을 시킨 또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서카운트다운을 통해서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제 생일 브이앱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께 뭔가 재밌는 컨텐츠를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서커피 컵눈명 추천 추천 추천! 오늘은 제가 감히 좀 뽑아봤는데, 다시 컴백을 했으면, 뭔가 다시 컴백을 해도 뭔가 눈을 감아드릴 수 있는, 뭐 제가 감히 눈을 감고 이런 게 아니지만 뭔가 제가 좀 바라고 있는, 다시 컴백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선배님들의 곡들을 조금 쭈루룩 모아왔는데, 원래는 사실 한 5곡 정도로 추려달라 하셨는데 추리다 보니 좀 굉장히 많은 곡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친구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석화픽 컵눈명을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여러분들 픽 컵눈명이 있으신가요? 역시 제 컨텐츠는 석카운트다운이 제일 인기가 많네요. 맞아요. 이게 사실 문명특급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한 부분인데, 제가 너무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 나도 뭔가 추천하고 싶다 하는 곡들을 제가 모았거든요. 나인뮤지스 선배님, B.A.P 선배님, 이승철 선배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아이돌 선배님의 곡들로 조금 많이 추려왔어요. 김동완 선배님. 오렌지 캐러멜 선배님. 컵눈명이 뭐냐면, 이제 컴백을 해도, 다시 컴백을 해도 눈 감아줄 수 있는 명곡이라는 그 문장을 줄인 말이에요. 컵눈명으로. 컵라면으로 들었다고요? 걸스데이 선배님, 비어네이퍼 선배님. 와우. 그러면은 제가 말하고 있는 뭔가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시는 것 같아서 이미 그럼 바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으로 이제 준비한 곡은, 제가 굉장히 중학교 때 되게 많이 들었던 노래예요. 바로 피에스타 선배님의 아무것도 몰라요라는 곡인데,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제가 한번 이 곡은 다른 제 이제 서카운트다운 할 때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었던 곡이에요.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취향에도 조금 네트워크가 끊어졌네요. 여러분들 취향에도 굉장히 좀 취향 저격할 수 있는 곡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노래 너무나 좋아요. 아 알지. 아 석화의 대박.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또 포인트가 있어요. 처음에 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자, 어? 맞죠? 이 노래 이 멜로디는 다 아시니까 이 노래 아시나요? 어! 09년생 모른다 죄송해요. 이 노래는 제가 검색했고 아마 후렴구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또 아 이 노래 하실 수 있는 노래일 수도 있어요. 소카픽은 언제나 실망시키지 않는 듯. 이게 2013년 11월 1일에 나온 곡이에요. 8년 전, 제 생일 한 달 전에 나온 곡이에요. 이게 랩이 더 좋은 상황이 없어. 멜로디는 들어본 것 같아서 잘 모르겠다. 동요 같다. 맞아요. 그런 약간 부분들이 있죠. 후렴구 들으니까 아마 와 이런 노래였습니다. 피에스타 스타님의 아무것도 몰라요라는 곡이었고 저는 이 곡을 당시에 음악방송을 다 챙겨볼 정도로 되게 좋아하는 저의 최애 곡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피에스타 선배님을 아시는 분들은 진짜 다 알잖아요. 사실 명곡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석화 친구 얼굴이 안 나와. 아니야. 민철이는 이렇게 아마 얼굴 돌릴 겁니다. 08년생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2013년에 나왔기 때문에 08년생이시면 또 5살 때 들으셨겠네요. 2011년생이시라. 고마워. 저 12살 때 태어나신 거구나. 그럼 바로 다음 곡을 또 넘어가도록 할까요?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 곡과 함께 또 이어갈 곡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곡도 피에스타 선배님 노래인데 비스타라는 노래이고요. 이 곡은 피에스타 선배님 데뷔곡이에요. 데뷔곡이고 이 곡을 제가 처음으로 음악방송을 보다 우연히 접했었는데 뭔가 파워풀한 그런 노래가 좀 그 당시에는 조금 생소했던 것 같아요. 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노래 아시나요 여러분? 난 어제 태어난 피에스타 선배님을 되게 좋아하기도 했고 선배님들 곡은 명곡이 되게 많기 때문에 한 번쯤은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들어보도록 할게요. 많이 아실 거예요. 아시나요? 세 살인데 다 안다고. 그러니까 이건 안 들을 수 없지. 맞아요. 이 노래는 제가 진짜 엄청 많이 부르고 다녔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또 음역대가 장난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좀 많이 부르고 다녔죠. 들어봤어. 네. 당연히 알지. 데뷔곡 아니야. 맞아요. 데뷔곡이에요. 모르는 분들이 많구나. 제가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온 명곡입니다. 나와요 이제. 이 노래 너무 좋지 않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 이런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이 곡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구나. 저는 이 곡을 더 많이 아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이 곡은 또 얘기를 좀 해봐야죠. 피에스타 선배님의 데뷔곡이거든요. 자, 피에스타 이 곡은 2012년 8월 31일에 나온 곡인데 벌써 곧 이제 10년이 넘어가네요. 2012년이면 벌써 몇 년이야? 9년이 지났네요. 이 곡은 제가 이제 또 아까 말했듯이 제가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높은 음역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제가 좀 자만을 하고 있었던 고음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난 가수가 너무 될 수 있을 거야 하는 자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파워풀한 곡들을 좀 많이 불렀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플레이리스트에 또 추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또 이렇게 옛날의 선배님들의 곡들을 좀 많이 듣고 있어요. 약간 향수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곡들을 요즘이랑은 또 다른 바이브로 좀 느껴지기 때문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곡으로 또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이 곡은 이 곡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짜라란. 100% 선배님의 심장이 뛴다 라는 곡입니다. 뭔가 이제 틴탑 선배님과 이제 한 식구이셨는데 이 명곡들로 굉장히 또 유명하신 선배님들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다른 곡이 더 유명하긴 한데 이 곡은 제가 이제 살짝 또 초등학교 지나면서 변성기가 살짝 오면서 이제 나는 약간 음역대가 살짝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이 곡으로 살짝 온 케이스거든요. 이 곡은 2014년에 나온 곡이고 굉장히 조금 뭔가 차가운 약간 겨울의 노래입니다. 거의 뭐 저희 노래 소개하듯이 하고 있는데 자. 퍼센트점이 당연히 알죠. 아시는 분들이 많네요. 역시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이 곡들을 뭔가 취향이 이 리스트에 있다면 너무 좋죠? 오늘 너무 좋아요. 사실 무대를 봐야 되는데 심장이 이게 세트도 되고요. 이런 노래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서 좀 놀랐네요. 역시 들을 줄 아시는 많은 분들이시네요. 97년생인데 다 몰라. 이 노래는 제가 뭔가 어느 정도였냐면 사실 춤을 진짜 못 췄거든요. 저는 그래서 춤을 출 줄도 모르는데 그 이제 저희 집에 장롱에 비춰서 거울로 삼아서 이 춤을 항상 췄던 것 같아요. 항상 이제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 안무가 있거든요. 그 안무가 또 굉장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곡은 제가 세월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노래입니다. 퍼펙션이었다고. 와우. 많은 분들이 제가 다음에 소개할 곡까지 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다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해야겠다고. 하나가서 좋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곡은 100% 선배님의 니가 예쁘다라는 곡이에요. 이 곡을 제가 이거 말하니까 많은 분들이 니가 예쁘다도 좋은데 라고 지금 계속 댓글을 받아가지고 이 곡은 2014년에 이제 심장이 뛴다가 끝나고서 이제 나온 곡이고요. 자, 뭔가 청량의 끝판왕이 아닐까 싶은 그런 곡입니다.
아,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네요. 역시 네가 예쁘다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역시 뭔가 그 2010년 초반대의 향이 많이 나는 곡들을 지금 가지고 왔어. 왜냐면 100% 선배님들의 보컬이 또 완전 난리 나기 때문에 이런 명곡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3이 나와요. 그때 당시에 제 음역대로 뭔가 100% 선배님 노래 되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한창 이제 노래 자신감 있을 때 많이 불렀던 선배님들의 곡입니다. 처음 들었는데 이거 너무 좋다고. 왜냐면 또 저의 동년배이시거나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조금 더 있으신 로아이 분들은 뭔가 또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다음 곡도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곡은 와, 이거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저는 짜라란 B.A.P 선배님의 대박 사건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근데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선배님들께서 다 지금 저 머리 색깔 컬러로 모든 멤버분들이 다 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거는 2012년 8월 29일에 나온 노래고요. 자, 들어보도록 할게요. 역시 하니즈가 틀린 거? 어디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 선곡을 좀 마음에 들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널 기다려 이런 노래입니다. 역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많네요. 아, 하지마도 너무 좋죠. 완전 이 곡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나온 곡인데 남녀노소 진짜 축제면 이 무대를 안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실 그때 당시 뭐 여자 걸그룹 선배님의 곡이었으면 뭐 에이핑크 선배님이나 걸스데이 선배님 곡으로 많이 축제를 했다면 이 곡을 B.A.P 선배님, 비스트 선배님 곡들로 남자 친구들이 많이 축제 장기자랑 쳤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곡을 제외하고서도 많은 B.A.P 선배님 곡들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B.A.P 선배님 곡을 이렇게 한 곡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으로 대박사건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 이 곡으로 춤췄었어. 제가 아직도 이 안무를 기억하는 거면은 진짜 대박 띵곡이죠. 역시 바로 빠르게 다음 곡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 곡은 사실 아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이렇게만 제목만 봤을 땐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곡은
베스티 선배님의 땡큐 베리 머치라는 곡이고, 사실 아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자, 뭔가 이 곡은 잠깐 아는 분들 많네. 맞아요. 이 곡은 7년 전에 나온 곡이네요. 이 곡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들어보면은 또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무슨 일 아시나요? 제가 이 컨텐츠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났던 곡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분 아직 이렇게 은순하게 인사해요. 알죠, 이 노래. 이 곡은 정말 사실 베스티 선배님의 곡도 너무 유명한 곡들이 많은데, 가장 그 와중에 뭔가 좀 요즘 많은 대중분들이 찾는 그런 스타일의 곡인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이런 노래예요. 이 곡은 되게 좀 뭔가 감사하다는 뜻을 또 가지고 있고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 곡을 뭔가 이 듣고서 좀 플레이리스트에 많이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곡이 너무 좋다. 감사해요. 그럼 바로 빠르게 다음 곡으로 넘어갈게요. 이 노래는 사실 정말 순듣명을 벗어나서 뭔가 많은 분들이 뭔가 헬로비너스 선배님 하면 생각나는 곡이 아닐까. 아시나요? 헬로비너스 선배님의 참아실래라는 곡입니다. 일단은 이 곡은 일단 8년 전에 나온 노래예요. 2013년 5월에 나온 노래입니다. 갈게요. 이 노래 플레이리스트 아직도 있다고. 드디어 아는 곡 나왔다고. 최애라고. 라이브로 들었었다고요? 근데 이 노래는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없을 거예요. 8년 전에 5살이었다고. 이 계절에 잘 어울리고, 맞아요. 성공 맛집, 방석판의 검은명. 춤도 바이러스다, 맞아요. 이런 노래였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시는 곡이 또 많이 아시는 곡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좀 뿌듯하네.
그러면 자 여덟 번째고 이 곡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가 오랜만에 듣고 싶어서 가져온 곡이에요. 뭔가 달샤베스맨 있기 없기라는 곡 아시나요? 이 곡도 9년 전에 나온 노래예요. 알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뱅뱅이 유명하잖아요. 이것도 유명하긴 한데 이것도 이끼 버전, 먹기 버전 이렇게 있는 곡이에요. 왜냐면 이때는 약간 뭔가 이렇게 약간 디스코적인 게 또 유행이었기 때문에 유행이라기보다 뭔가 달샤베 선배님들께서 약간 뭔가 이런 느낌을 열어줬달까요? 뮤비 진짜 재밌죠, 맞아요. 맞아요, 롤리플리 뮤비 진짜 핫했어요. 이게 이제 마법을 거는 안 먹어. 취향 저격 노래 너무 신난다. 맞아요. 삼고막 맞아요. 이렇게 이런 곡이었습니다. 이끼 없기 사실 이 곡도 축제에서 많이 들어봤을 만한 곡이에요. 어디서 들어본 노래인데 다들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고. 이 곡은 아무래도 중독성이 굉장한 곡이기 때문에 진짜 지나가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만한 곡이에요. 다음 곡도 사실은 달샤베 선배님 곡을 준비하기 때문에 바로 다음 곡 넘어갈게요. 자, 이 곡은 뭐 너무 유명한 곡이다 보니 이거는 Super Duper Diva 라는 곡이고요. 이 곡도 벌써 10년이 지난 노래예요.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다 알아가시면 돼요. 오늘 이제 제가 명곡들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취향인 곡을 골라서 이제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도 유명한 곡들로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금 제가 한 번씩 들려드린 곡 중에 뭔가 아, 난 이 곡이 너무 좋았다면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리스트는 없지만 제가 한 곡을 더 뽑아왔거든요. 지금 사실 제가 판다인 거를 모르는 분들이 없으시잖아요, 저희 분들 중에는. 근데 그 중에 이 곡은 가장 컵눈명에 적합한 노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려나? 바로 에이핑크 선배님의 내가 설렐 수 있게라는 곡입니다.
사실 그냥 컴백이 더 독하긴 하지만 이 곡은 사실 정말 명곡이기 때문에 이 곡은 모르시는 분들 많을 수도 있어요. 이 곡은 정말 정말 너무 좋은 노래죠. 이 노래 아시나요? 이건 모르면 안 되지. 오케이. 최애 곡이라고. 누가 모르는 거야? 라고. 춤도 진짜 좋았어요. 맞아요. 내 플레이리스트에서 가져온 거냐고. 꽃잎 좀 너무 좋죠. 이런 노래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곡을 사실 이 곡을 떠나서 한 곡을 더 추가하고 싶었었는데 이제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급조해서 만든 거고, 사실 에이핑크 선배님의 내가 살릴 수 있게라는 곡은 이 곡으로 다시 컴백해줘라, 진짜 모른 척 해줄게 라고 하는 댓글이 진짜 많을 정도로 큰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곡도 한번 들어보시고 취향이시면 또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석화가 준비한 큰 운명은 여기까지였고, 사실 또 다음 콘텐츠가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으로 제가 가져온 콘텐츠는 사실 뭔가 오늘 이미 다 그 공지를 받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또 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 좀 질문 question and answer 해가지고 Q&A를 가져왔습니다. 원래 사실 컵눈병은 이렇게 아쉬울 때 바로 빨리 넘어가야 돼요. 네, 오늘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질문을 모아서 가져와봤고 빨리빨리 하나씩 좀 공개해서 빠른 답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가지? 하트부터 갖다 갈게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질문을 받았네요. 석화가 루아이에게 궁금한 질문. 저는 루아이에게 너무 질문하고 싶은 게 많긴 한데 그 중에 꼽자면 저는 루아이들 사실 좀 딥한 것보다 좀 가볍게 루아이 분들이 좋아하는 위아이의 뭔가 컵눈명을 컵눈명을 했다 보니 이 중에 우리 노래도 과연 그런 부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위아이 노래 중에 타이틀도 되고 수록곡 중에서도, 왜냐면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너는 진짜 수록곡에서 다 좋은 것 같아 라고 되게 좋은 말을 해주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뭔가 좀 그런 곡들이 많을까 해가지고 디퓨저, 안고 싶어, 모아님도, 트와일라이, 브리스, 다 나오는 도화선, 꼬리별, 위아이 수록곡들 다 좋은데, 와우. 도화선, 도레미파, 디퓨저가 맞네요, 진짜. 디퓨저가 진짜 맞구나. 도화선으로 컴백, 바이바이바이, 도레미파. 디퓨저가 은근히 생각보다 맞네요. 저희가 행사에서도 되게 많이 하긴 했었는데, 사실 음악방송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많이 하잖아. 한 세 번 했었나? 그래가지고 두세 번밖에 안 해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 곡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사실 제가 뭐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들의 의견이 혹시나 또 이렇게 어딘가에서 또 나올 수 있으니 디퓨저 오케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다음 질문. 이렇게 그냥 쭉 올라가도록 할게요.
이걸 다 하려면 제가 빨리빨리 하려고 해요. 쿠키와 함께하면서 가장 행복했거나 기억에 남았던 순간? 쿠키와 함께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순간? 저는 요즘이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쿠키랑 함께하는. 왜냐면 쿠키가 이제 제가 이제 옆에 제 침대가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이제 공간을 마련을 해줬는데 항상 거기에서 이제 주도 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 떴을 때 얘가 맨날 이렇게 꼬불면서 이렇게 하고 자고 있으면은 그게 좀 딱 눈 뜨면서부터 행복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말썽도 많이 피우긴 하지만 뭔가 그 모습들까지 다 있게 만드는 쿠키의 마성의 매력 때문에 요즘이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요즘 밥도 잘 먹고 모든 뭐 손 이런 거 잘하고 앉아도 요즘 함께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말도 잘 듣고 밥도 잘 먹고 하니까 그냥 제 눈에 모든 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쿠키 몇 살이냐면요, 벌써 다음 달에 3살이에요. 다들 몇 개월이냐 물어보시는데 3살입니다. 다음 질문. 이거 너무 어렵네요. 마라탕에 딱 세 가지만 넣을 수 있다면 어떤 재료를 넣을 건가요? 세 가지만? 아, 근데 저는 사실 얼마 전에 딱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저는 숙주만 넣어서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숙주를 엄청 많이 넣고 거기에 팽이버섯을 많이 넣고 당면, 그 감자 당면인가? 그 좀 그래도 두껍한 이런 이 정도의 두께가 있고 이 정도의 두께가 있는데 그 중간 사이즈 두께의 당면을 넣어서 먹으면 쫄깃쫄깃하게 맛있더라고요. 제가 팽버라고 했더니 많이 못 알아듣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팽버랑 숙주 완전 많이 그냥 그 통을 통째로 막 끌고 와서 그냥 다 넣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제가 숙주를 좋아합니다. 자, 다음 질문. 동화 속 주인공이 된다면 어떤 캐릭터가 되고 싶나요? 근데 제가 신기한 게 아까 또 이게 서치를 해보다가 이 질문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진짜 깊게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냥 이 질문이 채택이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나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뭔가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건 안나였어요. 겨울왕국의 안나. 왜냐면 뭔가 좀 되게 자유롭게 막 들판도 뛰어다니고 뭐 바다 부두가도 막 뛰어다니면서 자유롭게 막 노래하고 하는 게 되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물론 뭐 엘사처럼 뭐 마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진 않지만 뭔가 정말 가장 인간다운 현실적인 그런 인간다운 매력을 가진 캐릭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뭔가 자유로운 캐릭터인 것 같아서 안나를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다음 질문 내려갈게요. 또 매일 꼭 지키는 석하만의 규칙이 있다면 요즘 제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사실 이제 3집 활동을 하면서 목이 많이 안 좋아졌다가 많이 발성을 찾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잊지 않으려고 항상 그 소리 안 내고 그 길을 항상 혼자 이러고서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면 요즘 갑자기 또 이제 저는 이맘때가 되면은 피부가 되게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피부 관리를 되게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요즘은 클렌징을 일단 무조건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뭐지? 기초 제품들을 되게 열심히 챙겨 바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제가 먹는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비타글로인가? 하여튼 먹는 게 가루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또 얼굴이 좀 화사해진다는 또 소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피부, 그리고 목, 그리고 이제 그리고 막 먹는 거. 자, 다음. 석화의 2022년 소망은
아 근데 이거는 사실 2020년에도 제가 2021년 소망으로 말했었고 2021년에도 올해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많이 말했었는데 팬분들을 만나는 게 가장 큰 소망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루아이분들과 사실 뭐 콘서트든 팬미팅이든 뭐든 그냥 사실 노래를 직접 불러드리고 싶은 게 가장 크고 사실 루아이분들도 콘서트에서 강석화 올리기를 이제 또 계획을 짜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 현장에서 16번째 앨범 또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또 엄청 펑펑 울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2022년에는 조금 코로나 상황들이 좀 많이 정리가 되면서 루아이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고 사실 기회라는 것 자체가 좀 웃긴 게 원래는 정말 뭔가 아이돌이나 가수분들은 그 관객과 소통하면서 노래하는 직업인데 어느 순간 그게 정말 소중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 가장 소중한 소망입니다. 루아이분들 앞에서 공연하기. 다음 질문. 뮤지컬 끝에서 있었던 TMI. 제가 이걸 또 말하고 마음바를 준비를 해왔죠. 제가 이제 곧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두 달을 넘게 준비했던 뮤지컬 클린트가 끝나거든요.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되는데 뭔가 사실 선배님들과 열심히 준비해왔기도 하고 남은 시간을 좀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아가지고 제가 장난을 되게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이제 프란츠가 뭐지? 굿스탑! 이러면서 나가는데 이제 제가 그 나가기 전에 딴딴딴딴 이게 노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제가 또 헤이마마를 쳤습니다. 무대 뒤에서 이제 아델레와 함께 헤이마마도 추고 이제 어깨춤도 추고 워너비를 되게 자주 추거든요. 그래가지고 춤을 요즘 되게 많이 추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뭔가 좀 열심히 준비. 사실 원래 클림트라는 작품을 처음은 되게 걱정하고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좀 많이 부딪혀 보니까 제가 항상 말했던 게 부딪혀봐야 아는 것 같아요라고 말을 했었는데 가장 부딪히기 힘들었던 곡인 것 같아요. 석화 왜 댓글 안 봐주냐 멤버가 달았네요. 누구예요? 누구세요? 이렇게 하나씩 보내고 있었구나. 누구세요? 울지마 석화야, 너 누구니? 누구세요? 준성가? 모르겠어. 누군지 다 모르시는구나. 하여튼 그래서 클림트를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좀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고 열심히 요즘 까불고 있습니다. 그게 제 TMI예요. 다음 누구야? 말투가 딱 유용하다. 누구세요? 재현이 아니야? 누구야 준석? 누구야 너? 일단 다음 질문. 루아이가 남긴 글 중에 기억에 남았던 응원의 말이 있다면? 저는 요즘 사실 응원을 되게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뮤지컬을 항상 그 거의 생방송 수준으로 이제 라이브로 항상 하다 보니까 루아이 분들이 가장 그 공연이 끝나고 응원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요즘 매 공연마다 너가 성장하는 게 보여라는 글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성장을 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가장 기억에 남는 응원의 글은 너가 정말 회차마다 늘고 있는 게 보여 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다음 축하해서 4 보겠습니다. 아 학창시절 밴드부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이건 또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죠. 저희 학창시절 밴드부,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밴드부를 들어가서 3학년 때는 밴드부 주장을 맡았었는데 저희 밴드부는 일단 카르페 디엠이라는 밴드부였고 그 순간을 즐기자라는 의미로 그런 팀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은 밴드부를 저는 사실 저희 밴드부가 그 지역에서 조금 그래도 잘하기로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밴드부를 잘 이어가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후배 친구들한테도 좀 열심히 혼도 내기도 했고 그만큼 되게 재밌게 하기도 했고 애들이 되게 편하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희 밴드 제가 부장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좀 밴드부라고 해서 뭔가 락 관련된 음악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좀 뭔가 가요 중에도 뭐 댄스부 아이돌 선배님들을 보거나 아니면 그 시대에 가장 좀 이슈였던 곡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저는 제가 부장이 아니었을 때는 나는 나비 뭐 밴드부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밴드 선배님들의 곡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부장이 되면서 마마무 선배님 노래나 그때 한참 무한도전 가요제가 좀 유행이었어가지고 스폰서라는 곡도 했었고 좀 그런 곡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편곡을 많이 해서 화음도 맞추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습니다. 다음 석화가 가수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첫 이유가 궁금하고 저는 딱히 이유랄 게 사실 없긴 해요. 이제 음악을 너무 자연스럽게 접하기도 했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되게 오랜 기간을 살면서 제가 항상 말했던 게 뭔가 다른 친구들 뮤직뱅크 볼 때 좀 가요 무대를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 트로트 가수를 먼저 항상 꿈을 꿨었고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일이라기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였고 취미였고 특기였고 항상 취미랑 특기 이런데 춤 노래를 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난 이게 돼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난 될 거야 라는 항상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위아이라는 그룹에서 여러분들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다음 꿈돌이 선배랑 콜라보 할 수 있다면 어떤 걸 하고 싶어요? 그러게요. 사실 저는 꿈돌이 선배가 좀 노래를 좀 잘 하시더라고요. 나라라 꿈돌이 이러고 있는데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대전의 또 자랑이다 보니 대전을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콜라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 석화는 언제부터 귀여웠나? 아마 한 3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근데 사실 제가 귀여웠나 이건 잘 모르겠고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누나가 거의 유물 수준으로 저랑 누나랑 찍었던 사진을 키링으로 만들어놨던 게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갖다 줬는데 제가 몰랐는데 어릴 때부터 동공이 진짜 컸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기괴하고 무섭긴 한데 그 사진을 보면 제가 흰자가 없어요. 눈 전체에 이제 이 눈 동자로 꽉 차 있거든요. 그거 보고서 와 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눈동자 꽉 차 있었구나 눈동자 컸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3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죄송해요. 2021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탑3.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쇼케이스. 3집 쇼케이스는 제가 항상 어딜 가든 말하는 거긴 한데 3집 쇼케이스에 일단 루아이 분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과 함께 했던 자리였고 제가 팀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울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큰 무대에 섰던 부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BOF 드림 콘서트에 좀 영광스럽게도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되게 큰 무대에서 뭔가 무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즐거웠고 루아이 분들이 있었으면 또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바이바이 활동이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뭐랄까 진짜 즐겁게 저희가 많이 했고 무대에서 진짜 많이 웃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이바이바이 활동을 제일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음. 석화의 태몽이 궁금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태몽? 저는 태몽 모르겠어요. 옛날에도 한번 이런 질문을 받아가지고 근데 제가 엄마한테 안 물어봤던 것 같은데 네, 태몽
크게 생각 안 해가지고. 네, 태몽을 모르겠네요. 태명이요? 태명도 몰라요. 사실 제가 이거는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제가 이제 전에 저는 이름을 바꾸고 싶었거든요. 아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이름을 사실 바꾸고 싶었었거든요. 저는 약간 강민혁, 뭐 강 뭐뭐 좀 예쁜 이름으로 바꾸고 싶었는데, 석화라는 이름이 난 이쁜가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석화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항상 생각을 하다가, 이제 강석화라는 이름, 제가 대전에 내려가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석화라는 이름은 누가 지으신가? 할아버지가 지으셨을걸? 이런 거. 아니,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게 내 이름 뜻이 뭐냐?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지으셨는데, 할아버지가 지으셨어. 아, 그럼 할아버지한테 여쭤보면 되겠다 했는데 할아버지도 모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등본을 보고 그 이름을 뜻을 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석 속의 빛날 밤, 버섯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이름 바꿀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태몽은 그래서 모르겠어요. 석화가 가장 좋아하는 캐롤 소리는 와우. 이거는 사실 제가 항상 추천하기도 하고, 제가 사실 이 곡을 한번 가볍게 그 커버를 할까 하고서 준비를 했다가 너무 좀 밝은 노래인데 높아가지고 좀 포기했거든요. 제가 많이 여러분들께 추천을 많이 드렸던 곡인데, 두 곡으로 나뉘어요. 약간 팝송으로 가자면 너무 유명한 아리아나 그란데의 산타 테미라는 곡을 너무 좋아하고, 한국 곡은 저는 소녀시대 선배님의 첫눈에라는 곡을 진짜 좋아합니다.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언제부터야 난지 몰라 내 맘속에 네가 가득해. 첫눈에라는 소녀시대 선배님의 곡이고, 제가 뭔가 몽글몽글한 겨울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친구 전학 간다고 했을 때 이 곡 들려서 울었어요. 여기 가사가 진짜 좋아요. 아, 이 부분 이런 노래입니다. 갑자기 컴퓨터명으로 다시 갔네요. 이 곡을 저는 겨울에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럼 대망의 마지막 질문. 루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해주세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러면 오케이. 저는 또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좋아해 주시니까 이 노래를 진짜 딱 한 소절만 부르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가이드 한 거를 대현이 형이 한번 그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 위인전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 이 곡 중에 약간 떨리네 이거. 16번째 별 중에 나 사실은 많이 두려웠어. 여전히 좋은 아들이겠지만 다 잊고 서로 손을 잡아 전 날이 오기를 간절히도 할래요. 이런 부분,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께 진심이 닿았으면 좋겠네요.
뭔가 약간 쑥스럽네. 뭔가 사실 저는 이거를 표현하려고 사실 대면 공연을 가장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그냥 온전히 루아이를 향해 불러주고 싶었어가지고. 그리고 뭔가 이 곡에 가장 많이 여러분들에게 향한 마음을 많이 담았으니까 한번 나중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16번째 별을 제가 한번 가이드 느낌으로 솔로 버전으로 한번 불러보는 것도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멤버들이랑 부른 버전이랑 또 다른 색다른 느낌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또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Q&A까지 다 해보았네요. 뭐 마지막 질문이 약간 몽글몽글해가지고 약간 그렇네. 일단 이제 댓글 조금만 더 읽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Q&A는 여기서 마무리. 안녕. 케이 다시 와. 자, 16번째 별 들을 때마다 눈물 난다고. 저도 약간 비하인드로 말씀드리자면 이 곡을 가이드를 하고 처음으로 가이드 마지막에 나왔을 때 조금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제가 제 목소리 들으면서 눈물 흘릴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진심이 좀 느껴졌달까요? 오늘 생일 파티 끝난 거냐? 이제 거의 제 생일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저희 엄마의 말씀대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미련이 남지 않는 생일이 될 것 같아요. 아, 주현영 기자님 성대모사 해주고 간... 아, 맞다 맞다. 아, 이거 좀 하고 가야죠. 그럼 또 제가 요즘 또 열심히 밀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기거든요 사실. 할게요. 민망하네 이것도. 더 앞에서 하려니까. 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젊음의 패기로 신속 정확하게 팩트를 전달하나. 안녕하세요, 인통 기자 주현영입니다. 루아이분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혹시 오늘이 저의 생일인데 여러분들도 같이 즐기고 계십니까?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벌써부터 웃기다고 말씀해주시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 이렇게 칭찬을 들으니 정말 열심히 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만약에 뭔가 어디 가서 또 할 기회가 있다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통기자 주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의 생일 파티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갈 각을 또 잡는 거예요. 왜냐면 또 저도 사실 이 케이크 안 먹는 이유는 집에 가서 한 번 더 이제 불 켜고 저 자신을 축하해 주려고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여느 때의 생일 브이앱과는 좀 다르게 좀 재밌는 콘텐츠를 같이 들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그래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뮤지컬 대사 한번 해달라고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쯤에 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루아이를 등 뒤에서 바라보면서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대사예요. 성과를 키워준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엄마 아빠가 뭔가 연습생 생활을 꿋꿋하게 좀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많이 사랑받는 위아이로서 가수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22번째 저의 생일을 했는데 저를 낳아주시고 22년 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누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누나들도 오늘 생일을 굉장히 축하해줘가지고 오늘 V앱은 이렇게 이제 슬슬 마치도록 하고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제 막공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실 약간 눈물이 날까 싶긴 한데 아마 막공도 열심히 해볼 거고 오늘 저의 생일에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너무 뿌듯하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저의 생일은 생일 소원이 또 있는데 말하면 또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혼자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내년 생일에 이루어졌는지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막공 때 보자. 그래, 오케이. 오케이. 저희는 저희는 이런 맨날 단체 V앱 하는 것도 아 여기 너 이름 뭐였더라? 까먹었어. 너랑 그 필수기였나? 필수기. 이 친구 이름 뭐였나요? 이제 풍성한 친구들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V앱은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꼭 제가 그 이루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생일 축하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곧 우리 요한이 형의 학교가 방송이 되기 때문에 또 제 V앱을 다 보시고 나서 요한이 형 요한이 형 학교를 또 보러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 2021. 알겠죠? 그럼 오늘 또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민철이랑 삼숙이었다, 맞다. 민철이랑 삼숙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제 떠나도록 할게요. 안녕! 지금까지 조영영이었습니다. 안녕.